선전포란 죄는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서로 잘하고자고 이제 MOU 체결한 적이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MOU 체결한 적이 있고 또 한동안은 이제 손아주 워크샵이라고 매년 워크샵을 열었어요. 좀 잘해보자. 국내 해운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국내 해운 사람이 없으면 외국계 선사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저 6.25 사건 때 두 사람만 들어온 운임이 17배 올랐대요. 당시 또 우리 배는 한 척도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다 우선 첫 번째로 뭐 2016년에 한진이원이 이제 법조난자에서 파산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한 번의 문제는 향후에 다가올 위험입니다. 그게 이제 환경 규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뭐 SACS 규제가 있을 거고 2050년까지는 탄소 제뭐 CO2 제로 에미션이라고 2050년까지 탄소를 선박에서 제로로 줄여야 돼요. 당장에 내년 1월부터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저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선주가 선택했을 마음은 비싼 스크라버를 설치하는 거 하나에 보통 경매 들어서 5,600만 원짜리를 본사 설치하는 거고 설사 돈이 있다 한들 조선소 야드가 부족해서 설치도 못해요. 우리나라 배가 지금 1,300척 운영하고 있는데 1,300 중에서 우리가 설치 대상 선박의 절반 됩니다. 600척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선박이에요. 근데 실제로 금년 말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100척밖에 안 돼요. 통상 전문가 예측하기를 내년에 저희 양류와 고양류 가격 차이가 200불, 300불이라는데 200불로 봐도 입사 없다는 거예요. 300불로 하면 30억 달러인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누가 300억 달러 됐는데 내년에 추가 비용이 기름 감안해서 26억 달러 10% 더 늘어나요.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에 관한 어떤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운송업자와 컨테이너를 출입하는 그 한중 간의 계약, 체결되는 계약이 쪽지에 그냥 전화로 뭐 몇 개 실어줘 뭐 정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표준 계약서 작성을 해서 최소한도 계약만큼은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계약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고 그런 우리 바람이 서로 선화주를 보호하고 우리 해운업계, 해운업계가 물고기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조 대기업협회 계속 토의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속 법 제도 내용이라든가 표준 계약서 내용들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입법하는 데 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뒤에 보시는 이제 입법화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에 통과가 돼서 내년도 1월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표 운임을 적용받지 않는 장기약 합의한 운임, 그 다음에 독립된 장기계약 운임 내에 이제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선화조 화물의 선보 의무 제공 범위. 그러니까 2호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계약에서만 나타나는 NQC라고 하는 딱 우리가 장기계약 대상으로 이만큼을 시켰다는 그것을 이제 과거에서는 계약서상의 사후 의무조항으로 하건 안 하건 상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있어야만 장기계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등 원재료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화주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대외 변수에 의해서 비용 요인이 포함됐을 때 그것이 계약서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기 계약을 실행한 자는 이제 공표 운임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운임 체계를 보장하는 31조 제1항은 선사의 공표 운임이 요금 중심이고 31조 제3항은 화주의 공표 운임이 요금 중심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에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선사가 공표 운임을 지키지 않고 요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31조고요. 화주가 공표 운임을 지키지 않고 운임을 덜 주거나 더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운 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도구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계약 제도가 내용으로 보면은 약 4호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선화주 간의 장기 계약을 할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얼마 안 되고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는 거나 처음 하시는 선화주들끼리
하실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개정 내용에 보시면은 해수부 장관이 해상 선화주 기업의 해상 운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운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증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의 방법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증이 부여됐다라고 해서 그 인증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인증이 부여되면은 매 3년마다는 정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건 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 3년마다 점검을 하고 연 1회에 하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운법 시행령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시 점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무한히 하진 않지만 연 1회에 한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다음으로 인증 전담 기관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해운 재건을 위해서 일단 그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인증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인증 관련된 재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의 인증 전담기관의 업무는 인증 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을 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 단을 구성을 하고 그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명회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는 인증 기업 자체에 대한 홍보 업무까지를 이제 해양진흥공사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활용 기준으로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한 300억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서 30에서 50% 감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요거는 감면에 대한 건의안과 이런 부분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 관련화하고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송비용을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자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규제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선사들의 경쟁력은 환경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허술한 선박을 썼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화물을 잔뜩 싣고 이제 가는데 입항의 거부가 되겠죠. 항만에서 각국에 대해서도 각국 항만들이 이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ECE라고 해갖고 특정 해역은 더 이제 강화하는 지금은 0.5%까지 제한한다고 IMO는 하고 있었는데 0.1%까지 제한하는 구역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선사들도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지금까지 방향을 좀 잘 못 잡는 그런 선사들도 있고요. IMO가 2020년 1월 1일에 0.5%로 제한한다고 합니다만 이행력이 매우 떨어져서 연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면 약 300달러 이상 여유왕이고 보유왕이고 대비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바프 체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스크라지 하파그나 MSC 등등 산식도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산식이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네, 티그당 연료비는 얼마고 트레이드 팩터를 곱해서 한다. 우리나라 산주들이 화주들이 파트너십을 발휘 안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환경 개선 비용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보면 선화주 분담이 이제 필요한데 어떤 측면에서 화주가 그래도 부담을 해야 되냐 아무리 봐도 제가 화주라고 해도 선박의 그 IMO라는 국제기구가 선박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화주들은 선뜻 이 비용에 대해서 내가 왜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조문실의 수가 있습니다. 규제, 국제적인 규제 문제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 그런 문제들은 스파주가 공히 분담해야 되나 어떤 그런 요인들이 아니냐라는 게 보이고요. 내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선사가 워낙 경쟁력이 없어서 공임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선사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용들은 선사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화주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화주가 또 규칙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쇼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또 비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운송 관행상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앞으로도 또 실어야 되는 화물들이면은 선사가 봐주는 경우도 있고, 뭐 화주가 봐주는 경우도 있고, 뭐 거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